자, 이 상태에서 배에 살짝 힘을 잡아놓고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대로. 오늘 슬기로운 생활을 찾아주신 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4살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찾아주셨는데 혹시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오게 되셨을까요? 무릎이 한 1년 반 정도부터 좀 오래 서 있거나 조금 이제 운동을 하거나 하면은 저리고 시리고 해가지고 좀 도움을 받고자 왔습니다. 서 있을 때 불편하시고 그다음에 운동하실 때는 어떤 운동에서 불편하세요? 스쿼트가 아무래도 스쿼트요? 가장 크고 레그 프레스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좀 덜한 것 덜한 같아요. 것 같고요. 말씀하신 자세가 서 있는 자세, 그다음에 운동할 때 스쿼트 할때 불편함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두 가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방금 동욱 씨의 자세를 여러 가지의 면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일단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옆에서 본 뷰죠. 그랬을 때, 서 있는 자세를 기준으로 약간 골반이 밀려 있어요. 그러면은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부렸다가 펼 때, 이 상태에서 서 있다라고 정의를 하면은 약간 펴짐이 있어야 되는데, 동욱 씨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서 있을 때 무릎이 앞쪽으로 나가는 이런 동작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사람들이 무릎이 많이 아파요라고 얘기하는 순간에서는 올라가는 동작이 아니라 내려오는, 계단을 내려가는 그런 동작에서 불편함을 생기거든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으로 밀리는 이런 동작에서 무릎에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뭐 마사지나 운동법을 제대로 할수 있는지 그런 것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 잘 해주셨어요. 저희가 스쿼트가 아무리 좋은 자세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불편함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약간 완화시키는 방법을 쓰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사지, 폼롤러를 이용한 마사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허벅지 근육을 잘 쓰기 위한 가벼운 운동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폼롤러로 허벅지를 마사지를 할 건데 여기를 이렇게 굴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굴릴 거고 폼롤러를 놓은 다음에 이렇게 골반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할 건데 부위가 어디냐면 무릎 관절 있죠? 무릎뼈 한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폼롤러를 이렇게 가로로 놓고 이 위에다가 내 허벅지를 얹혀준다고 생각을 하실게요. 상태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무릎뼈 위쪽 한뼘 정도를 딱 대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는 자, 위쪽으로 체중을 받치니까 이렇게 무너지지 말고 쭉 밀어주시면 돼요. 팔꿈치로 지면을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팔꿈치를 기준으로 내 몸통을 뒤로 밀었다가 살짝 앞쪽으로 당겼다가 이렇게 방향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날개뼈뿐만 아니라 목이나 허리가 쭉 꺼지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배에 살짝 힘을 잡아놓고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자, 이러면 외측 광근과 장경인대가 만나는 그 라인이 저희가 마사지를 할수 있는 방법이 돼요. 수빈쌤은 잘 하니까 제가 동욱 씨 자세를 한번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깐 정지하시고. 네. 자, 가슴을 쇄골을 살짝 앞쪽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당겨 보세요. 그쵸? 당기는데 허리는 꺼지지 않게 잡아주고. 자, 이쪽이랑 이쪽이랑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 더 가까워진다. 더 가까워진다. 유지하시고. 상태에서 롤링. 오른쪽이고 왼쪽이잖아요. 네. 오른쪽이 들어가는 불편함이랑 왼쪽으로 닿는 느낌이랑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왼쪽이 더. 그쵸? 네. 아픈 데가 비례적으로 더 불편함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불편한 데를 좀더 집중적으로 할수 있도록 골반을 살짝 틀어보세요. 그쵸? 그 상태에서 롤링 한번 해보세요. 많이 아프시죠? 엄청 아파요. 네, 조금만 참으세요. 넵. 이 상태에서 그리고 괜찮다면은 좌우로.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조금 더 길게 가면 외측관근이랑 장경인대가 만나는 그쪽 라인을 저희가 마사지를 할 수가 있어요. 동욱 씨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많이 아프지 않으셨어요? 많이 아픕니다. 그렇죠. 이게 아프니까 많은 분들께서 자꾸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점점 이제 안 좋아진 상태에서 운동하고 운동하니까 긴장만 자꾸 쌓여요.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사지 하는 시간은 30초에서 길면 1분 내외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다가 너무 아프다,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딱 그 자리에서 멈춰도 괜찮아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제 통증에 대한 부분이 완화되니까 그때 움직여줘서 마사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수건이랑 의자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저희 앉아서 운동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서서 하거나 움직이면서 하면은 사람들이 안 따라하기 때문에 앉아서 진행을 할 거고요. 준비물은 수건 한 장이면 되고요. 이 수건을 한번 말아보시겠어요? 이게 말면은 동그랗게 되죠. 이 동그란 거를 허벅지 뒤에다가 받쳐볼게요. 자, 받치는 위치는 허벅지 뼈를 기준으로 약간 하단 쪽에 무릎 약간 한편 위쪽, 저희 아까 폼롤러 롤링 했잖아요. 마사지 한 그 바로 뒤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무릎을 펼 거예요. 펼 건데 중요한 거는 그냥 내가 이거를 무작정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올리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허벅지 근육만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가슴 들고 허리 살짝 세우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만 펴는 거예요. 자, 펼 때 더 펴려고 하니까 허리가 무너지거나 자세가 이렇게 망가져요. 그러면 그 전까지만 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펴보고 내리고, 펴는 동안에 허벅지 근육의 긴장도를 느끼시면 돼요. 수축을 하고 있구나, 근육이 쓰이는 걸 느끼시면 되고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올리는데, 자, 이 상태에서 허벅지로 수건을 눌러보세요. 누르면 더 올라가요. 이거는 순수하게 허벅지 근육만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올리는데 허벅지가 수건을 누르지 않게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제가 동욱 씨 자세를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허리 세우고, 자, 이 상태에서 허벅지가 수건 누르지 않게 그대로 올려보세요. 자, 내리고 다시 올리고, 자, 이 상태에서 허리 살짝 말아보세요. 일부러 골반 살짝 말면은 더 올라가요.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왼쪽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지금 딱 봐도 이쪽 허벅지랑 이쪽 허벅지랑 벌크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탄성감도 다르고 사이즈도 약간 오른쪽이 더 크거든요. 그 말은 왼쪽은 여태까지 참여율이 저조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동작을 통해서 올바르게 쓰는 법을 익히면 스쿼트나 아니면 다른 하체 운동을 할 때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무릎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예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같이 들어가 볼게요. 허리 세우고 올려보세요. 자, 내리고 다시 올라가고 내리고. 반대쪽이랑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아, 근데 제가 올리려고 해도 안 올라가는 그런, 그쵸? 느낌? 범위도 안 나오고 범위가 안 나오니까 잘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불편함이 없으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축을 많이 유도하는 게 이 방법의, 이 운동 방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자, 올리고 발목에 힘 빼고 허리 세우고 내리고 다시 올리고, 여기를 자꾸 느끼시면 돼요. 내리고, 네, 힘 빼세요. 제가 동욱 씨는 봐드렸는데 수빈 쌤은 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이런 개태 사두근만 순수하게 써주는 근육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근육 자체에 덜덜덜 떨림을 느낄 수 있었고,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무릎 수술이나 뭐 고관절 안 좋으신 분들 재활치료, 기초치료를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또 앉아서 다 같이 해보니까 또 색다른 경험이네요.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폼롤러를 했어요. 폼롤러를 통해서 마사지를 어느 정도 하고 근육을 좀 더 잘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허벅지를 수축을 하면 이제 이 허벅지 근육이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15번 정도, 3세트 정도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